안녕하세요. 지금 뭘 찍고 있는 거냐면요.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계동에서 올해 수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뭐 즐겁게 했는데요. 이사 가면서 잠깐 줌 수업으로 다 바꿨었어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약간 그때 제가 좀 뭐 번아웃처럼 좀 왔었는지 뭐 상담하는 것도 귀찮고 좀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감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줌 수업으로 다 바꿨다가 줌 수업으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중계동에 새로 오픈하고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좀 홍보 좀 하면서 유튜브 좀 찍고 단체반 수업 아이들을 좀 모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고요. 일단 을지초등학교 앞에서 좀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첫 번째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우울해.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살도 더 빠지고 예전에 벤자민 프랭클린 책에서 보면은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쉰 날보다 막 열심히 일하고 온 날 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비가 온 날 아무것도 안 한 날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그랬다는 일꾼들끼리 싸웠다 뭐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좀 바쁘고 막 그럴 때가 더 오히려 더 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는 걸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거.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점 좀 느꼈고요. 우선 이제 아이들하고 퀴즈 컨텐츠를 좀 찍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대치동 쪽에도 제가 좀 수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건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뭐 어느 쪽을 한쪽을 뭐 비교해서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단체반 아이들을 좀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장면은 이제 학교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조금 뒤로 내려온 상태고요. 다른 거 홍보하시는 분이 볼펜 하나 달라고 전화드렸는데 지금 저도 나오고 완벽하다. 둘다. 야 근데 일단 요거는 맞춰야 되는 거고 일단 교통만 하지 마자. 아 근데 이거 단어 맞춰보고 싶은 사람 있어? 저요. 한 번만 맞춰보고 싶어요. 세 번 다 맞춰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맞춰보고 싶어요.
지우기요. 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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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먼저 맞추면 아, 나 미미미미. 먼저 맞추면 주는 거야. 저도요. 아, 아까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 야, 여기 있어요. 야, 전체 사진
고등학교 거. 고등학교 거. 업셋. 그냥 빵빵이 먹고. 호랑이였나? 업셋. 다른 사람. 그런가? 빵빵이 먹었네? 고등학교 건데. 어디 어디에 적. 잘 쓰고.